연기 경력 20년 만에 드라마에 처음 도전하는 정재영은 해고 노동자 출신의 국회의원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칩니다. 명문대 출신으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여성 보좌관 송윤아를 만나 거칠고 투박한 인물에서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으로 탈바꿈합니다. 드라마 어셈블리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회의 뒷이야기와 정치인들의 사실감 넘치는 일화를 통해 한국 정치의 단면을 가감없이 드러낼 예정입니다. 복면검사 후속으로 오는 15일 첫 방송됩니다.